안녕하십니까. 허웹 바이탈의 빠른 6월의 수를 99% 이상으로 유지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마츠라고 합니다. 저는 야후 재팬에서 프론트엔드 팀의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는 야후 잡 카탈로그로 이것은 사원들의 입소문, 평판, 연봉이 알 수 있는 이직과 취직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오늘 아젠다는 네 가지입니다. 인트로덕션, 코어 웹 바이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개선했는지, 어떻게 고품질을 유지했는지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SEO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웹사이트인 경우 기본적으로는 yes입니다. SEO가 악화되면 검색 순위가 밑으로 내려가서 유저 수가 줄어듭니다. 유저가 줄어드는 경우 매출이 줄어들거나 등록자 수가 줄어드는 등 곤란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UX는 중요할까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yes입니다. 유저가 페이지를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표시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보기가 어렵고 버튼이 누르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해당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코어 웹 바이탈은 SEO와 UX에 영향을 줍니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개선 방법은 쉬운 방법이 많습니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코어 웹 바이탈이란 무엇인가? 코어 웹 바이탈은 웹페이지를 로딩했을 때 세 가지 UX 지표를 말합니다. 2021년 6월부터 SEO 랭킹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 지표란 LCP, CLS, FID입니다. LCP는 Largest Contentful Paint라고 합니다. 페이지 로딩을 시작하면서부터 뷰포트에 표시될 때까지 최대 콘텐츠가 표시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 초수가 2.5초 이내라면 양호하고 코어 웹 바이탈의 세 가지 지표 중 가장 SEO에 영향을 준다고들 합니다. 아래 사례는 왼쪽이 페이지 로딩을 시작했을 때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시가 선명해집니다. 초록색이 최대 콘텐츠를 표시합니다. 처음에는 왼쪽 상단, 도중에서 상단 텍스트, 마지막으로 이미지가 최대 콘텐츠로 판단이 되어 이미지가 표시될 때까지 시간이 LCP라고 합니다. LCP의 또 한 가지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검색창, 다음은 중앙 하단의 텍스트, 그 후 이미지가 표시되지만 텍스트보다 작기 때문에 중앙 하단의 텍스트가 최대 콘텐츠가 됩니다. CLS란 누적 레이아웃 이동이라고 합니다. 뷰포트 내의 시각 요소가 얼마나 많이 이동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동량이 많을 경우 스코어가 악화됩니다. 아코디언이나 익스파운드 등 유저가 의도하는 이동은 0.5초 이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CLS는 UX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FID는 First Input Delay라고 해서 유저가 조작을 시작했을 때부터 브라우저가 실제로 이벤트 핸들러의 처리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유저의 조작이라는 것은 링크와 버튼의 클릭 등 폼 계열의 조작을 말합니다. 스크롤과 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00ms 이내라면 양호합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버튼을 눌러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퍼스트 인풋 딜레이가 길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야후 재팬 잡 카탈로그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서치 콘솔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리포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은 양호 URL이 약 30%였습니다만 서서히 개선해서 2021년 4월에는 90%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바일은 오랫동안 9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은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봤는지 실제로 시도해보고 효과적이었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LCP입니다. LCP의 개선 포인트는 최대 콘텐츠를 얼마나 빠르게 표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대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최대 콘텐츠의 특정 방법은 구글 크롬의 디벨로퍼 툴인 라이트하우스를 사용합니다. 애널라이즈 페이징 로딩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리포트가 작성되기 때문에 진단 결과에 레지스트 콘텐츠 폴 페인트 엘레멘트에 최대 콘텐츠의 장소가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 개선 방법은 브라우저는 HTML을 위해서 로딩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스크립트 태그가 있을 경우 JS 파일의 다운로드, 해석 및 실행이 진행되기 때문에 LCP 요소를 로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스크립트 태그의 디퍼와 어싱크 속성을 부여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로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최대 콘텐츠보다 하단의 스크립트를 이동시킴으로써 빠르게 LCP 요소를 로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콘텐츠가 이미지인 경우, 이미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이 최초에 다운로드 될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프리로딩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이미지보다 먼저 다운로드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최대 콘텐츠가 이미지인 경우 이미지 포맷을 웹 P로 합니다. 파일 사이즈가 2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웹 P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를 고려할 경우에는 픽처 태그나 Next.js의 이미지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뿐만 아니라 서버 사이드 측의 개선 또한 LCP에 유효합니다. 우선 우리 서비스의 시스템을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서버 사이드는 BFF API 데이터베이스라는 구성입니다. 서버 사이드에서의 LCP의 개선 포인트는 레스폰스 시간을 단축합니다. 우리의 서비스인 경우 BFF는 400ms 이내에는 레스폰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선 사례를 보면 BFF와 API로 처리를 직렬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병렬 처리를 하도록 개선합니다. 노드 체이스인 경우 프로미스 올을 이용하거나 모든 프로미스를 실행한 후 await합니다. 다만 병렬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페이지 로딩 시에는 데이터를 취득하지 않고 인터섹션 옵서버를 사용해서 표시 위치에 다가가면 데이터를 취득합니다. 이를 통해서 페이지 로딩 시간이 빨라집니다. 또한 어떻게든 처리가 느릴 경우에는
레디스 등 메모리 캐시 서버를 이용하여 한 번 받은 레스폰스를 캐시에 저장하여 두 번째 이후 레스폰스를 고속화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API에 대해 레디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BFF에서도 이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실행이 느릴 경우 테이블에 인덱스를 붙이거나 썸이나 에버리지 등 집계 퀄리를 가급적이면 실행하지 않도록 미리 일괄적으로 배치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API나 데이터베이스의 개선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만으로는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백엔드 엔지니어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이어서 CLS 개선에 대해서입니다. CLS의 포인트는 되도록이면 요소가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지연 취득한 데이터 표시, 광고 등입니다. 먼저 이미지 개선 방법입니다. 이미지의 폭과 높이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위치와 하이트를 설정합니다. 폭에 따라 높이가 달라질 경우 높이를 확보하기 위한 div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화상의 가로세로 b가 1.5일 경우 높이를 확보하기 위한 div에 padding 답을 20% 설정합니다. 이미지 태그는 position absolute와 width 100%로 하면은 높이는 변함없이 그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지원하는 브라우저에 따라 아스펙트 레이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심플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연 취득 데이터의 경우 높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데이터에 따라 높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스케일 톤을 준비해서 대략적인 높이를 확보해두면 레이아웃 시프트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높이가 불분명한 요소, 예를 들면 광고 등이 되겠습니다만 민 하이트를 미리 설정하면 CLS의 영향은 작아집니다. 이어서 FID 개선에 대해서입니다. input delay가 발생하는 이유인데요. 이 그림은 일반적인 웹페이지의 브라우저 로딩에 관한 자료입니다. 회색은 페이지 리퀘스트나 CSS, JS, 웹폰트, 이미지 리퀘스트입니다. 노란색이 레스폰스를 받은 후 브라우저 처리입니다. 그 처리란 무엇인가 하면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해석, 브라우저의 그리기, 자바스크립트의 실행입니다. 노란 상태일 때 브라우저는 기지 상태가 되며 입력을 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가 미지가 되기 쉬운 이유는 주로 JS의 파일 사이즈가 크기 때문입니다. 웹팩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JS 파일 사이즈 분석 방법으로는 웹팩 번들 애널라이저가 있습니다. 도입은 간단하며 인스톨과 웹팩 설정을 바꾸고 컴파일을 실행하면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웹팩 번들 애널라이저 보고서는 이미지와 같이 생성되며 왼쪽 상단에서 파일 크기가 큰 JS가 됩니다. 리포트의 가장 빨간 부분을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면적이 클수록 파일 사이즈가 크고 이 리포트에서는 모먼트, 차트 JS, 로다시 JS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방법입니다만 우선 모먼트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이용처가 적어서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용 부분이 많거나 다국어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DayJS 등 파일 사이즈가 작은 MP 패키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로데시입니다. 로데시는 매우 편리하지만 모든 것을 임포트하면은 파일 사이즈가 매우 커집니다. 해결 방법으로서 함수별 익스포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임포트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차트.js는 그래프를 그리는 패키지입니다만 퍼스트 뷰에서 그래프를 표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표시가 필요한 타이밍에서 JS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다이나믹 임포트를 이용했습니다. 타이밍은 인터섹션 오브저버를 사용해서 그래프에 접근하면 다이나믹 임포트가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퍼스트 뷰의 JS 파일 사이즈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구현입니다만 왼쪽은 파일 크기가 무거운 Chart.js를 랩할 컴포넌트를 준비합니다. 오른쪽 파일에서는 Intersection Observer를 사용해서 가까워지면 랩 컴포넌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임포트 덕분에 표시한 타이밍에서 Chart.js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대응으로 페이지 로드 시에 JS 파일 사이즈를 70%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웹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라이트하우스 진단 결과를 참고합니다. 파란 테두리로 둘러싸인 안에 부하가 되고 있는 JS의 URL이 표시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JS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불필요한 JS 로딩 케이스입니다. 우선 위에서부터 미사용된 JS, 중간까지 사용하다가 기능을 삭제해서 불필요해진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로딩을 삭제합니다. 두 번째로 택 매니저 경유의 JS입니다. 택 매니저는 광고 택이나 액세스 해석의 택 등 간단하게 도입이 가능합니다만 불필요한 페이지에도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파일 사이즈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페이지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기능의 이용. 예를 들어서 GA4의 접근 해석은 이용하는 기능에 따라 JS 파일 사이즈도 달라집니다. 동영상을 취급하지 않는데 확장, 개측 기능의 동영상 인게이지먼트를 이용하면 FID에 영향을 주므로 설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개선 방법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고품질을 유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파악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글 서치 콘솔을 이용합니다. 구글 서치 콘솔은 코어 웹 바이탈스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문제가 있으면 리포트가 표시되고 메일로도 전달을 해줍니다. 우선 이것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가 있습니다. 서치 콘솔에서 표시된 데이터는 Chrome UX 리포트로 실제 유저의 크롬 브라우저에서 취득한 데이터입니다. 즉, 이미 UX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탐지하는 방법으로서 라이트하우스 CI가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CI는 자동으로 라이트하우스를 실행할 수 있는 툴입니다. 라이트하우스 CI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CI의 파이프라인에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CI를 포함하는 예입니다. 첫 번째, 개발자가 구현하여 코드를 코밋합니다. 두 번째, 서클 CI 등 CI/CD 툴에서 라이트하우스를 실행합니다. 세 번째, 실행 결과 리포트가 HTML로 만들어지므로 라이트하우스 서버에 업로드하여 MySQL에 저장합니다. 네 번째, 라이트하우스 CI가 실행 결과 점수 스코어를 검증하고 설정한 역지보다 낮으면 에러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개발자는 라이트하우스 서버에 있는 리포트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CI 보고서인데요, 리포트인데요. 커밋 대시와 실행 시 리포트가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커밋에서 악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리포트를 누르면 리포트의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디프를 누르면 리포트 간에 리포트끼리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인을 특정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유저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웹사이트를 오래 운영하다 보면은 인적 자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동하거나 새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인 리소스의 과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의 신규 개발이 있어서 코어웰 바이탈스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은 심플합니다. 대응 방침을 명확히 하고 대응 방법을 간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저희들 팀에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만 텍스타크는 Next.js BFL로서 익스프레스를 이용합니다. 우선 이미지 표시에는 반드시 Next.js의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BFF로 병렬 처리를 합니다. 처리가 느린 데이터는 지연 취득해서 스켈톤 표시를 합니다. 무거운 JS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컴포넌트는 다이내믹 임포트를 사용합니다. 파일 사이즈가 큰 J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팀 내에서 상의합니다. 구체적인 예, 두 번째입니다만 텍스택은 CMS 플랫폼의 무버블 타입을 이용하여 HTML과 CSS로 구현하는 케이스입니다. 구현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LCP의 경우 프리로드와 웹P를 사용합니다. 이미지의 높이를 확보합니다. 이미지 택에 로딩 레이지를 사용합니다. 로딩 이것은 코어웰 바이탈이라기보다는 표시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현 방침으로 이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어웰 바이탈스는 SE와 UX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LCP와 CLS입니다.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구글 서치 콘솔을 사용합니다. LCP와 CLS의 대응은 비교적 간단함으로 해봅시다. 구현 방침을 정리해두면 속인화가 없어지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라이트하우스 CI를 도입하면 편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츠우라님 감사합니다. 마츠우라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플러스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자가 궁금한 점을 질문해서 세션의 내용을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한 받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하단에 퀘스천 마크를 누르시고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라인의 호리 준이치로님이십니다. 호리님,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호리라고 합니다. 라인 주의식 회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프로덕트는 라인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호리님, 지금 섹션을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라인 뉴스에서 퍼포먼스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개선을 하는 그런 팀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덕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로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프리로드라든지 어싱크, 리퍼, 일반적으로도 자주 쓰이는 회선을 포함해서 실제로 해보시고 라이트하우스 CI 등의 레퍼러트리 환경에서 확인을 하고 양호하면 필드로 내고 본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이 경우에는 UX 리포트입니다. 그럼 UX 리포트 그걸로 확인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출시를 한다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셨나요? 네,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라이트하우스를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계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라이트하우스를 활용해서 랩 데이터에서 확인을 하고 효과가 확인이 되면 출시를 하는 걸로 하고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확인을 하셨나요? 효과가 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릴리스를 하셨는지. 이번에 소개한 것으로 볼 때 라이트하우스의 통지는 좋아졌습니다.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프리로드 등은 현저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웹피도 이미지의 파일 사이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크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효과가 컸습니다. 원래 사이즈가 크면 그렇죠. 맞습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형태로 둘을 활용해서 결과까지 도달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봤지만 효과를 얻지 못했던 시책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라인 뉴스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정말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다이나믹 인폰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전략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트가 처음에 UI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처리를 하시고 JSON 사이즈가 좀 작아지고 개선이 됐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유저에 따라서 UI가 다르거나 UI 변경을 해서 차트가 탑 페이지에 들어오게 된다든지 아니면 AB 테스트를 통해서 또 다른 UI가 나올 때 그럴 때는 어떤 대응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UI에 최적화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그런데요. 다만 물론 기능 개선이라든가 A/B 테스트라든가 계속 하기 때문에 차트가 약간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다이나믹 임포트까지 하면은 좀 일이 커지기 때문에 다이나믹 임포트가 아니라 파스트 B에 들어가면은 FID에는 약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디자이너 분들과도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디자인 팀이라든가 비즈니스 팀이라든가 조정이 좀 필요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프로젝트는 코어웹 바이탈이라는 것이 직종에 관계없이 모두가 인지하는 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것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설명이 잘 통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이 질문 내용을 제가 제대로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등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퍼포먼스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라인 뉴스에서도 광고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광고기나 광고라든지 그럴 때 대책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들어가죠? 제가 담당하는 서비스가 광고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다지 의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호리 씨가 광고에 대해서 많이 의식을 하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맨 처음에 큰 광고가 나온다든가 그런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광고의 JS의 파일 사이즈가 비교적 큽니다. 처음에 FID의 설명이라고 할까요? 도표, FID가 발생하는 이유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가 모든 것을 처리하면은 비지가 되기 쉽습니다. 광고의 JS를 조금 바꿔서 로딩을 한다든가 그 정도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밖에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다. 큰 광고는 동영상 등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힘들겠네요. LCP라든지 그런데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나 리소스와 관련해서 대응 방법을 정리한 내용을 보여주셨는데 정말로 유익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런 대응 방법을 생각하셨는지 마스라님께서 대안하셨나요? 또는 팀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결정하셨나요? 제가 처음에 코어웹 바이탈에 대응을 할 때 리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리드를 했습니다.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많은 팀원들과 공유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대응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 절약이 되고요. 그래서 인적인 리소스, 시간적인 리소스가 부족해도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겠네요. 예, 개발 단계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예, 팀원들이 그것에 맞춰서 예,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괜찮으신가요?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분이신데요. 구글 애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프라이빗 페이지를 구글 서치 콘솔 툴을 통해서 분석하면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팀이 개발할 때 다른 페이지가 그 삽입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이 내부 프라이빗 페이지에서 구글 서치 콘솔을 글쎄요. 네. 또 다른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팀이 개발팀을 개발 페이지를 볼 때 부분적으로 다른 페이지가 들어온다. 예, 혼재하는 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페이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츠우라 씨의 프로덕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리액트만인가요? 제 서비스로는 리액트만입니다. 라인 뉴스에서 말한 리액트 뷰로 양쪽 쓰고 있는데요. 탑 페이지는 리액트로 움직이고 있고요. 뷰어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러한 혼재 페이지라는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코어웹 바이탈을 개측할 때는 하나의 페이지 처음에 퍼스트 뷰 탑 페이지만을 개측을 하기 때문에 혼재 페이지가 있어도 메인 페이지만으로 개측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로 대량의 데이터를 로딩할 때 그럴 때 대응이나 계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우리는 동영상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대책은 글쎄요. 제가 어중간하게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UI로서 어쩔 수 없이 큰 동영상이 탑 페이지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지 UI 팀과의 대응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논의를 하고 진정 필요할 경우에는 대책을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포스터 이미지를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저 조작으로
유자 조작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제가 잘못 읽었던 것 같은데요. 유자 조작으로 조작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로딩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은 코어웹바의 달은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코어웹바의 달은 로딩했을 때의 지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면 나온다면은 CLS입니다. CAJAX 조작을 해서 데이터 표시를 했을 때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CLS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켈턴 스크린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예,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취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던 걸까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취득이라는 게 병렬로 하면은 그다지 속도는 지연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취득이 느려지는 부분에만 스켈톤을 사용해서 주후에 데이터 취득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스켈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괜찮은데 LCP가 스켈톤 뒤에 숨고 있으면 LCP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LCP를 속도를 올리려면 전체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늦은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만 대응을 한다. 아, 그래서 다른 부분은 높이에 대해서 높이를 조작해서 조작을 하는 것이 LCP를 빨리 하는데 속도를 올리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퍼스트 뷰의 뷰 중에서도 하단 부분만 사용한다든가 LCP, CP 아닌 부분만 사용한다든가. 실제로 LCP는 스켈톤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좋은 참고 됐습니다.